제1권 신령한 생활에 대한 반성 해설. 토마스는 제1권에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 물질적인 관심,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에서 떠나고 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의지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 생활과 인간 성질에 그리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힘써 우리의 정욕을 쳐 이기어 영적 경기를 한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자만심과 자부심을 극복하여 신령한 생활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나아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까 하는 정결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진실되이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그러함에서 오는 은혜만이 우리의 생활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힘 이상의 것으로 높일 때 우리는 참 지혜를 가질 수도 없거니와 가진다고 해도 바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완전히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그만을 사랑하는 불타는 정열의 날개를 가지고서야만 우리의 냉정한 이성이 위로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권에서 토마스는 주로 종교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며 이것으로 완전함을 찾는 자에게 도움되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서 토마스는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정결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권고하며 우리에게 참 통회와 인간의 마지막과 죄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참으로 밝은 빛의 생활을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허감에서 마가복음 3장 5절 노임을 받는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의 생활과 그 걸으신 길을 본받으라고 권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 세상 다른 성인들의 교훈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훈이며 누구나 그의 성령을 가지는 자는 감추어 있는 하늘 만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려는 사람은 그의 전 생활을 그리스도에게 조화시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겸손의 덕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를 기쁘시게 못한다면 삼위일체론을 학문적으로 토론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말은 사람을 의롭게도 거룩하게도 못하나 선한 생활은 우리로 하나님께 괴물 받게 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모든 철학자들의 교훈을 모조리 외운다고 해도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만을 섬기는 일 외에는 신명기 6장 13절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나이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의 가장 높은 지식이란 이 세상을 멸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듬어 그 나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영예를 찾아 헤매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려는 것은 헛된 일이며 우리 육체의 욕심에 종처럼 매여서 필경에는 반드시 어떤 보응을 가져오고 마는 물질을 탐해 애쓰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오래만 살면 좋다 하여 장수만을 구하고 선한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다만 이 땅 위에 생명만을 생각하고
장차 올 영원한 생명에 무관심하고 있음이 또한 얼마나 헛된 일인 줄 당신은 아십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것만을 사랑하려고 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지 못함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려는 데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자연의 경향만을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2장 겸손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의 1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가지는 그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한 농부가 별들의 움직이는 길은 알면서도 자기 영혼의 살 길은 등한히 하는 벤시락의 지혜서 19장 21절 교만한 지식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무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의 칭찬받는 일을 즐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도 만일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나의 행함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이 유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과 거짓말을 더해주는 지식욕에 대한 절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배웠다는 지식인은 자기가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고 자기의 지식이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유익을 돕는 지식이란 참으로 많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조장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질 때처럼 어리석은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청산유수처럼 웅변을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생활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깨끗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3장 9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진 지식이 가장 완전하고 훌륭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이 의롭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으로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그대에게 주어진 지식을 존중하십시오. 그대가 만일 아는 것이 많고 여러 분야에 대한 넓은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그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지식으로 높은 마음을 품어 로마서 11장 20절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그대의 무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찌하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반드시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에서 본다면 그대보다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아니합니까? 만일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 배움에서 더 나은 유익을 얻고자 하거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적었다고 겸손을 가지고 있음이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자기를 알아 겸손해지는 일은 이 세상 모든 공부 중 가장 높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대접하는 일은 가장 좋은 지혜요 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의 행하는 악을 공공연하게 보았다고 하고 또한 그 악을 악한 목적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되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보다 더 나약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함이 좋지 않습니까? 제3장 진리 교훈에 대하여 진리 그 자체에서 직접 표적이나 지나가는 말로서가 아니라 민수기 12장 8절 그 속에 있는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추상이니 관찰은 종종 우리를 그릇되게 하며 무엇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너무 깊어서 분명히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긴 변론이 우리가 장차 심판을 받고야 말
우리의 지식이 될 것이 아니거든. 그 변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용하고 생명적인 사실은 등한히하고 또 호기심을 끌기는 하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 애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이는 우리의 관심을 다만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들에게만 두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분명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 말씀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요한복음 1장 3절 또 만물은 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그분 없이는 만물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는 하나요 만물을 그분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보는 것 같이 만물을 보는 분은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합니다. 오 살아 움직이시는 진리시여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한 사랑 속에 나를 묶어 주옵소서. 나는 종종 내가 듣고 읽는 것에서 피곤함을 느끼나이다. 당신 안에서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스승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시옵고 또 만물로 하여금 당신 앞에서 잠잠케 하옵소서. 오 주님 당신만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단순함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연결지어질수록 우리가 이해하는 일들이 아무 수고 없이 더욱더 변하고 또 심각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에서 빛과 이해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단순하고 착실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미혹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그 자신만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나 애씀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를 해치고 장애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 이상의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 일들이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건전한 판단을 잃지 않고 그대로 하게 합니다. 자기를 극복하려는 그 노력처럼 힘든 노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0장 12절 그러나 우리의 중대한 관심은 자기를 이기려는 데 있어야 하고 거룩함의 유익을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보다 더 강하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완전한 것은 거기에 불완전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안다는 지식도 거기에 불확실함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겸손함을 가질 줄 아는 것은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그 자체를 멸시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적은 지식이라도 그것을 업신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참된 학문은 그 자신 속에 선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과 거룩한 생활은 항상 다른 것보다 더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생활을 가지려고 함보다 많이 배우려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저들은 종종 방황하며 그 얻는 수확도 적고 또는 아무런 결실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힘을 다해서 악한 것을 없이 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며 저들이 학문에 대한 열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만큼 득행을 심으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악이나 실수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결코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잃었느냐 함에 대해서 심문당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함에 대한 심문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웅변을 토했느냐 함보다는 얼마나 성실한 생활을 했느냐 함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학사 박사들도 죽은 뒤까지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 얼마나 이 세상 영화가 빨리 지나가 버립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그들의 학문이 높임을 받듯이 그들의 선한 생활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면 그들의 연구와 독서는 분명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너무도 적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다가 그 헛된 지식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그들이 남보다 겸손하려고 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함을 더 원했기 때문에 저들 자신의 허망함에 따라 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위대했던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가장 고귀한 것을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쓰레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